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학년도 수시 1차 시험에서 국민대학교, 세종대학교, 경희대학교 실용무용과에 합격한 부천 캠퍼스 김성령 학생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먼저 합격을 너무 축하드리고요. 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경희대학교, 세종대학교 실용무용과에 합격한 김성령입니다. 자, 입시 준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춤을 언제부터 추었는지? 춤을 예전 어릴 때부터 영상들 보면서 따라 하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댄스부도 하면서 춤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핑크엠 댄스 학원은 언제 네. 처음 오게 되었나요? 고등학교 2학년 초에 왔던 것 같습니다. 약 2년 정도를 다니는 거네요. 실용무용과를 입시로 결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용무용으로 입시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실용무용과 입시를 결정할 때 부모님이라든지 주변에 반대는 없었는지? 오히려 부모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잘할 수 있는 거를 해라 그렇게 해주시고 주변에서도 춤 잘 춘다라는 칭찬도 많이 해주시면서 대학 진로를 여기로 가는 게 어떠냐라고 조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가 있진 않았습니다. 입시 관련해서 수업이 매일 있었는데 입시반 수업에서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수업들을 배우면서 해보지도 못한 동작들이나 해보지도 않은 스타일들을 많이 연습을 해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학년이 이제 돼서 입시 안무를 준비했었어야 했어요. 그럼 입시 안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령 학생의 의견이 들어간 부분이 있나요? 처음 입시 안무를 선생님과 얘기를 할 때 제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나 춤 스타일을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려서 선생님께서 이거를 보시고 제 스타일에 더 맞게 안무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의견을 조율을 하면서 안무를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네. 연습 과정에서 힘든 점이나 기억에 남는 점이 있다면? 이제 맨 처음에 입시 안무를 받고 나서 최소 2시간씩은 연습을 했었는데 제가 중간에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연습을 많이 못해가지고 입시 안무를 연습하는 동안에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봤었죠. 모의고사를 보면서 좀 도움이 된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모의고사는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앞에서 봐주시고 또 거울을 보지 않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피드백 받을 수도 있고 약간 조언들도 많이 얻어서 뭐가 부족한지 뭐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대학교 입시를 보러 갔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아무래도 피드백을 받은 게 조금 많았어서 그것들을 생각하느라 대학교 입시장에서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최대한 차분하게 잘 하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대학 입시장 가서도 열심히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입시장이 있었나요? 일단 경희대학교는 선배님들께서 시험장에 있을 때 과자도 챙겨주시고 음악이 나오면 같이 앞에서 춤을 춰주시고 하면서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기를 하거나 또 시험을 봤던 것 같고 세종대학교는 질서 같은 거를 많이 중요시 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엄숙한 분위기였었던 것 같고 국민대학교는 맨 처음에 되게 엄숙하고 조용하고 약간 좀 무서운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선배님들께서 잘할 수 있다 라고 앞에서 막 응원해주시고 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대학교는 세 군데서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올랐나요? 맨 처음에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합격을 했다는 기쁨과 함께 제 입시를 도와주신 선생님께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이제 합격 소식을 듣고서는 주변에서 누가 제일 기뻐해 주셨는지? 저의 입시 선생님이 제일 기뻐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도 기뻐해 주셨겠죠?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입시를 보러 갔을 때 본인만의 합격 비법이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봤는데 표정이 안 보이기 때문에
동작적으로 더 잘 보여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시험장에 이렇게 들어갈 때 되게 자신감 있게 걸음걸이도 연습을 해봤고 마스크로 가려지지 않은 눈빛 연기를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의상과 헤어는 어떻게 하셨나요? 동작이 좀 잘 보일 수 있는 붙는 옷을 입었고 머리도 헝클어지지 않게끔 깔끔하게 포니테일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제 최대한 곡과 안무에 맞게끔 의상과 헤어를 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대학교 가기 전까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대학교에 가면은 더 많은 춤을 추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실력으로 뒤처지지 않게끔 꾸준하게 계속 춤 연습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저만의 스타일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핑크앤 댄스하우스에도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게 조언을 하나 해준다면? 입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 힘듦을 이겨내야 나중에 학교에 합격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댄서가 되고 싶습니다. 춤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댄서 그리고 저는 세계 최고 댄서가 되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국내 학생의 꿈도 응원할 뿐 아니라 입학 준비 잘 하셔서 알찬 대학생활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포데로 마세 The hustle till I pass out Treat all my shoeboxes like the bank now Guess you can say that I'm the man But I just won't calm down Yeah I can see the look that's written on your face Wonder how I still fit in